자, 오늘 추눅기 다녀왔는데, 추눅기에서 우리가 총몇개 샘플 먹었지? 8개, 12개. 아니 어, 먹었다 12개 진짜 샘플을 먹어보고, 어우. 어지러지랬다 근데 그 중에 한 서너 개는 되게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그걸로 거의 결정을 아마 한 걸로 오늘 했고요. 요거는 코마가다키 2023입니다. 2023 저번에 제가 먹고 되게 놀랐죠. 왜? 코마가다키에도 그렇고, 추누끼도, 원래 추누끼가 조금 무겁게 만들고, 코마가다키는 조금 가볍게 그동안 만드는 얘네들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훈보 타케로, 또 훈보의 직계 아들님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추누끼 2023 먹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코마가다키 2023 먹었을 때도 그랬고, 야, 얘네 이상하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먹기 좋게 바뀌었다. 왜냐면 예전에 추누끼는 좀 진했죠. 꾸꾸반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장양도 조금 있었고. 코마가다키는 그거보다 좀 덜하긴 했어도, 어쨌든 걔네 이 무거운 야쿠시마에이징 같은 것도 먹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2023을, 코마가다키 2023을 먹어보고, 추누끼 2024를 먹어보니까, 얘네 확실히 터닝 포인트가 됐다. 방향을 좀 바꿨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더 먹으면 알겠죠. 이제 얘를 먹어보고 얘도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아, 그렇겠구나라는 저의 가설이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거겠죠.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나왔어, 이거? 이번 달에 나왔죠? 한 1, 2주 됐지? 1, 2주는 아니고 일주일 아직 안 됐어요. 2024년 9월 중에 나온 코마가다케, 마르스의 코마가다케 2024 에디션입니다. 50도고요. 특이하게 약간 하늘색이 돼 있어. 옛날에 이거 하늘색 없었잖아, 이렇게 녹색. 조금 다른 다른 색깔이었지만 색깔이었지. 2023은 자,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버번베럴 기본 베이스를 했고요. 쉐리하고 와인캐를 좀 적절하게 섞었어요. 오늘도 봐봐. 오늘도 가서 먹었는데 쉐리 중에 괜찮은 게좀 있었고, 버번베럴도 괜찮은 게 있었대. 와인캐는 영 적응이 안 되더라, 솔직히. 와인은 어려워. 추누끼든 홈보에서 뭔가 캐스크가 좀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재밌는 일들을 좀 많이 벌이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하시면 좋겠고요. 따보겠습니다. 향 아니 일단 따라놓고 보자. 희한하네,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이제 촌스러운 녹색과 파란색을 섞은 이런 색깔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도 뭐 좋아. 자, 짜놔봅시다. 여기는 우리의 마지막 아지트 오방기아입니다. 후쿠오카의 오방기아입니다. 자, 시작하자. 건배. 자, 건배. 코마가다키 예전에 2023 이전 거 먹어보면은 약간 코링코링하고 쿰쿰한 냄새가 났었는데, 얘는 지금 그런 냄새가 없네요. 되게 산뜻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이한 냄새가 나진 않아요. 굉장히 스탠다드한 냄새입니다, 위스키치거나. 근데 잘 모르겠고, 과일 쪽이 더 강한데, 과일인데 많이 강하지 좀 않아요. 그냥 되게 들어갔으니까. 모드레이트. 일단 향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맛을 보겠습니다. 가벼워지긴 했는데, 2023보다는 좀 진하지? 좀 뭔가 코마가다케 특유의 약간 냄새가 또 맛이 그게 있네요. 2023보다는 진해졌어. 2023은 아, 형, 근데 휘닛이 되게 길다. 되게 길어. 2023보다는 확연히 진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츠누키하고 코마가다키하고는 각자 비교를 해야 할것 같아. 츠누키 2023하고 2024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코마가다키는 코마가다키대로 2023하고 2024하고 비교를 이렇게 근데 하는 코마가다키 거였는데. 2023은 되게 드라이했었어. 아, 지금 흥이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요거 어쨌든 약간 진하면서 과일. 되게 뚝하고 진한 맛이 있는데. 피니쉬 좀 아주 길진 않고 적당히 가고. 나무 맛도 좀 난다. 저는 조금 블렌더가 형 달러. 어?
다르지. 네, 네. 고마카다키의 블렌더하고 마스터 블렌더하고 쿠사노하고 이렇게 다르지. 난 2023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23은 상당히 2023은 상당히 간단하고 쉽게 먹었는데 얘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맛이네. 얘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맛이네. 난 유리스 아이라 이가이 되었네. 2杯 이쪽 넣으면서 향도 좋아졌어. 향은 확실히 편했는데 근데 여전히 약간 우디함이 좀 지배적입니다. 飲んでる量で言うと今50%なんで 토그로兄弟で言うとまだまだ全然 ガチでいける感じです。 고마카다케보다는 저는 추느끼가 훨씬 지금 현재는 마음에 든다. 나도 그건 인정하고 형 여기 손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래. 해서 일단 접고 다시 한번 맛보는 걸로 하고 형 이거는 해서 조금 하자. 풀리면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코마가다키 2024를 잠시 리뷰하다가 너무 꽐라가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좀 먹어봤는데 어제의 느낌은 살짝 처음에는 좀 닫혀있는 아주 맛이 조금 닫혀있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막판에 좀 지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뒤에 봤더니 향이 되게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아씨 아침부터 지금 위스키 먹으려니까 씨, 눈도 붓고 어우 향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 짠나 어, 향은 진짜 그럴싸하네. 선글스 벗으면 안 되나? 왜? 눈이 좀 부어서 그래. 괜찮나? 어, 괜찮아. 왜 약간 양빌라고 좋잖아. 알았어. 향은 막 지저분하고 무거운 향들 좀 사라졌는데 모르겠어. 맛을 또 다시 한번 보자. 아, 근데 얇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무겁긴 하다. 얘네들이 원래 근데 무거울 그게 아닌데 어제 느꼈던 거 그대로입니다. 저는 썩 추천을 안 합니다. 아니 맛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가격이 싸지. 이게 한 9만원? 10만원 언더 정도예요. 지금 이거 후쿠오카에서 살 수 있어? 여기저기서? 리커샵에서? 근데 하여튼 생각보다 어제 느낌이 그대로네요. 약간 별로야 나는 이거 굳이 추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무겁고 약간의 타이어 플라스틱 같은 그 무거운 느낌이 조금 남아있어요. 경쾌하지가 않아. 우리가 싫어하는 그 와인케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추측이 돼요. 제가 뭐 와인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존나 싫어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조금 맛이 퍼지다가 가운데 정체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쭉 가는데 이거 어제 그 저 얼음도 넣어서 먹어봤잖아. 아, 안 살아나더라고. 아니야.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 얘는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아쉽네. 그러니까 쿠사노하고 달러 얘기하고 다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또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추느끼도 2025 이제 내년에 나올 거야. 올해 몇 말에 나오겠지? 내년 초에 나오지. 1월달에 그것도 나오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추느끼와 코마가다케는 지금 서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마스터 블렌더도 다르고 그리고 모르겠어. 서로 교류도 이제는 옛날처럼은 안 하겠지 서로?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각자 이제 각자의 섹터에서 독립을 했으니까 각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코마가다케 2024였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이거 하나씩 해서 맛을 보는 매년 싸니까 매년 나오는 거에 하나니까 됐어.